판나로드 미음역 1회 5분 전입니다. 어떻게 오셨지? 구독자신가? 아또 반갑습니다 형님. 아이고 아이고 또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저 방송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좀 쓸쓸합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맞아. 이거 왜 여기서 하냐고 했지? 어우, 형님이 후원을 또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처음부터 또 열심히 해야 돼. 텐션이 올라가네요. 아 방송 좀 시청자도 좀 잘 나오고 재밌으면 좋겠는데 원래 처음에 어렵잖아요.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서버에 막피들밖에 없고 방송을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고민하고 있거든요. 딱히 스펙이 높은 것도 아니고 컨텐츠가 많으면 서버 이전 때만 이제 서로 서버에 있는 사람들 소통도 하면서 재밌게 해보면 좋은데
나중에는 뭐 다른 게임들도 한번 여유 있을 때 시간 되면은 방송 켜가지고 또 리뷰도 하고 이것저것 해볼 생각입니다. 나 무조건 방송 키라 그래가지고 주변 분들이 일단 켜놓긴 켜놨어요. 저 포탐 처음에 뮌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일단 뮌 배우는 게 맞다 생각하고 무조건 뮌부터 배웠거든요. 판나로드 미입력 1회 1분 전입니다. 근데 뮌 배우고 나니까 제 랭킹이 감당할 수 없이 내려가네요, 점점. 그래서 아 그냥 어차피 올라갈 사람 올라간다 조금 내려놨어요. 저도 승부욕이 좀 많이 센 편이어가지고 지는 걸좀 싫어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승부욕 안센 사람 없잖아요. 근데 좀 저는 게임에 완전 진심이어가지고. 특히 린투엠 추억이 많은 게임이라 계속 안 하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때 그래도 어울리던 사람들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지금 또 신섭이 나왔네요. 여기 또 신섭 보니까 판나로드 미입력 1회 타임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디코에 같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 사람 떠드는 소리 들리지. 여기 신섭 보니까 저기 제가 지금 제 캐릭이 아마 명중이 지금 83 나오거든요. 83인데 아마 2층이 적정선인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디코 옮겼습니다, 형님. 혹시 톡방에서 디코 소리 들릴까봐. 그리고 동생 튜브라고 게임 같이 하는 동생인데 주말에 또 바쁘고 하니까 이제 바쁠 땐 제가 이제 캐릭터들 몇개 같이 접속하면서 사냥도 같이 돌려주고 합니다. 아우, 서버가 너무 농사 서버로만 가니까 조금 루즈한 면이 있네요. 또 마피들도 있고. 마피들은 근데 사냥하는 거 그냥 썰어놓기만 하니까 사실상 싸우려고도 안 해요. 지금 마피 꽤 많거든요, 저희 서버. 경계 등록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같이 뭐 혈맹이라도 만들어서 좀 반항 비슷하게 이제 쟁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딱히 없고 그냥 뭐 사냥하고 뭐 눈팅 안 되면 죽고 다시 세우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일단은 컬렉션을 해버릴까?
아, 저 지금 높다고요? 형님들도 다 높으시던데 보니까. 아, 다들 뭐 짱짱 하신다니. 중립분들도 또 랭킹이 높으셔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통제가 그렇게 빡센 서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광역기도 없이 이제 단일로만 이렇게 잡다 보니까 속도가 좀 처지더라고요, 계속. 아는 분들에게 방송을 했다고 알려드려야죠. 마댐 마명이요? 저 지금 컬렉션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러면? 일단 기본 컬렉 다 해놨고요. 뭐, 잡 컬렉 같은 것도 좀씩 열심히 하고 있어요. 컬렉 32%. 이게 제 캐릭이고, 이제 저보다 확실히 돈을 더 많이 쓰는 분들이 세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간 돈은, 그냥 얼추 때려 맞추기 한 200만 원 정도 쓴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도 방송 킬 때랑 뭐 컬렉션 할때 조금씩 뭐 5만 원씩, 3만 원씩 충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 저 지금 마법명 중83 나와요. 54에 83. 뭐 장비는 뭐 부대자연 끼고 있고, 뭐 아바돈 3세트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은빛망. 원래 이것도 MT고로 껴야 되는데 여기 마피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깡방도 조금 신경 쓰느라고 그냥 올렸거든요. 미스릴 4벨트, 그리고 암흑반지 3짜리, 이벤트 반지, 릴리 마력 목걸이 이렇게 끼고 있어요. 알리지가 안 뜨네. 방송 켜가지고 사냥만 이러고 있으니까, 아,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지? 계속 이러는데. 형들이랑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서버에 대한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서버마다 뭐 메인 캐릭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도 아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있어가지고. 원래는 중립할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게임 시작하시는 형님들이 이제 중립으로 있기에는 과금을 좀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래도 서버 먹고 저희끼리 이제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시작해보려고 몇명 끼워가지고 같이 왔는데, 또 여기 또 본섭 라인 형님들이 또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이제 방송각 생각하면은 쟁하면서 이제 쌀 수는 있어요. 저도 아는 사람들 계속 부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죽자고 덤벼대거든요, 서로 돈 쓰면서. 그럼 서로 피 튀긴단 말이에요. 안 써도 되는 돈더 써야 되고. 뭐그 재미로 게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제 소소하게 취미로 신선 넘어오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자,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형님들하고 이야기해본 결과, 이제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같이 하자. 월드쟁을 또 바라보면서 생각했거든요. 또 여기 형님들이 막상 또 혈가입해보니까, 아, 다들 성격도 좋으시고 확실히 결속이 있더라고. 오래 게임 같이 하셔서.
왜 본섭에서 또 유명하신지 알겠다. 자꾸 오네. 설렉이나 좀 봐야겠네요. 좀싼거 있으면 봐봐야지. 아, 진짜 이건 조금 비싼데. 없으면 태아 좋아. 네, 그게 아마 공용으로 합쳐진 능력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중하고. 보리님은 몇 서브 하고 계시나요? 솔직히 중립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 여기 근데 막피가 많아가지고 막피는 어디 서버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서버가 통제가 좀 안심하긴 하더라고. 다른 서버는 벌써 통제하는 서버들이 좀 있던데. 아 이게 너무 비싸네. 장신구 주문서 너무 비싸지. 아, 맞다. 저기 또 엘모아덴 서버. 엘모아덴 서버도 또 새로 나왔잖아요. 저기 서버도 뭐 보스 잡는 뭐 사람들도 있던데 벌써. 뛰어나겠구나. 걸리는데 보조 못합니다. 원거리 침몰타자.
내가 이거 인상이 좋았던 것 같아. 지금 33% 됐네요. 지금 아직 컬링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얼마지? 방어일. 뭐 보타마다 나온 장비랑 뭐 가끔 뭐 이제 줍는 아이템들 다 러쉬해가지고 여기 뭐냐 내실로 때려 바꾸는 있는데 다들 보니까 막 컬렉션 저보다 낮으신 분이 거의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1400다이아로 한 2%? 한 1.5%? 그 정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네. 저는 뭐 과금을 많이 때려박지 못해도 소소하게 그래도 뭐 3만원, 5만원씩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한번 끝까지 해볼 생각이요. 자그만하게 해가지고. 그쵸? 원댐이 필요 없죠? 무조건 마법. 나중에 박을까 이거를 차라리.
왜 이렇게 비싸냐?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포스트맨 님도 혹시 여기 서버 하시는 분인가요? 이거를 해야겠다. 혹시 중립이세요? 아니면 같은 혈맹 분이신가? 아, 멈는 중. 아, 그분들은 일단은 거의 한 130방 이상에 컬렉션도 한 40% 이상 넘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장비들이 거의 파란색 아이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뭐 저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돈을 더 쓰시는 분들께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세지고 싶은 마음 다 누가 말하는 게 똑같을 건데. 그리고 영웅 스킬 하나 먼저 배우신 분들도 랭킹 쭉쭉 치고 올라가시거든요. 이게 영웅 스킬 차이가 엄청 심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시작할 때 뮌을 배워가지고 원래 이 캐릭이 서버 초반에 랭킹 7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80몇 등 된 것 같은데. 아, 73등이네요, 지금. 랭킹이 엄청 내려갔는데, 뭐 또 이제 디스 배우고, 보스에서 아이템 나오고 하면은, 사냥도 올라가야죠, 얼른. 열심히 해가지고. 어, 어서오십시오, 형님. 설경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형님, 뭐, 방송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설경님 도달인 잡으세요? 저는 굳이 잡으러는 안 다니는데, 와서 덤비면은 한 번씩 패기는 해. 거의 죽는 시간이 많아요. 눈팅이 안 돼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기습하니까. 요새 리니지2M 하시는 BJ분들도 많고, 저는 지금 시작해보는 거는 맛만 보는 정도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재료템만 팔아도 솔직히 다이아 소급이 되는 시점이라, 이거 아데나 골드 같은 거 모으셔가지고, 뭐, 최고급 재료 아이템만 팔아도 돈이 될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런 걸로 열심히 패키지 모으셔서 사도 돼요. 지금 주문서들도 비싸요, 되게. 뭐 서버마다 다 시세는 틀린데,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기 강화 주문서가 개당 7달이요. 그리고 저 뭐냐, 요번 주 패키지가 요거 두 개가 전부였어요. 레아의 다이아 열쇠. 어, 활용형이 어서 오십시오, 형님.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 지금 패키지 상품이 처음 아예 시작하실 때 아마 이거랑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14,300원이에요. 14,300원. 요것만 결제하셔도 일단은
세라핌 나이트, 스피릿 더 팬텀, 그리고 희귀인 그 두 개를 주거든요. 조금 이해도가 있어야 편하긴 한데, 방치하면서 그냥 다이아 벌면서 패키지 조금씩 사면서 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투자를 좀 하셔야 돼. 영웅 변신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1200 다이아를 10번을 사야 되거든요. 10번을 사야 되는데 이 결제를 보시면은 이제 재화가 있어요. 이게 11만원에 4천 다이아. 뭐 이거를 3번을 사야 돼요. 12천 다이아니까. 그럼 33만원에 확정 영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브렘논 나이트. 요거 변신이 요거거든요. 심장을 얼릴 것이다. 얘는 클래스 제한이 없어요. 모든 무기를 다 쓸 수 있고. 이제 썹 초반이라 올해 나오려면 멀지 않았을까요? 저도 뭔가 컨텐츠는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컨텐츠가 열려도, 아, 감사합니다님. 지금 사냥할 수 있는 캐릭이 얼마 없을걸요? 지금 메인 캐릭 분들도 명중이 이제 조금 100? 100 좀 넘을 것 같은데? 100 몇십? 많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100 몇십 나오고. 거의 이제 메인 분들이 100대에 달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명중이 85가 나오네요. 85.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3층 올라가야지. 그쵸. 빠따님도 계산하고 계시나 보네. 그리고 요거는 요번 주에 나왔거든요. 근데 16,000원밖에 안 들어요. 16,000원에 400 다이아 주머니랑 200 다이아 주머니를 줘요. 그럼 600 다이아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뽑기권 두 개까지. 약간 좀 패키지가 해자로 나오더라고 요새. 원래 리니지2M이 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패키지가 한번 나오면은 뭐 2000 다이아 품목이 뭐 8번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패키지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재화 자체가 4000 다이아에 11만원인데 사실 일반인 월급으로 이 게임을 즐기기에는 이게 깡충으로 해결할 수가 좀 압박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16,000 다이아가 총 들어가니까 패키지를 한번 살라 그러면 그래야 이제 연계된 상품을 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맛볼만한 게 저도 뭐 리니지 오라고 막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 데리고 갈 때 아는 분들 이제 꼬셔가지고 같이 시작하려고 했죠. 그쵸, 용기에 지금 통제가 없으니까 중립분들끼리 지금 겹사 문제로 계속 서로 쟁하고 막 싸우고 그러시더라고. 사냥터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나는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작업장들도 아마 이제 신서버가 또 열려가지고 저길로 또 빠지는 곳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형님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네네. 맞아요. 디스. 와, 이게 원래 단일기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 2년 쉬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와, 이게 이제 광역기로 바뀌었더라고요. 디스가 광역기예요. 디스가. 이게 오라플 슬래시 패시브 각성인 강화시키는 건데, 그 오브의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 오라플 슬래시잖아요. 희귀 스킬.
요게 강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웅 스킬로. 그럼 데미지도 세지고, 거기에 광역이 되니까, 사냥 속도가 좀 많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제가 진짜 하루에 아무리 빡시게 해도 1업이거든요? 지금 이 단일 사냥하면서. 5부 명중 90이면은, 빗방도 나긴 하시는데, 3층 사냥 될걸요? 아, 헛방 나긴 나요? 그럼 100 이상 돼야 되나 보네. 2층 이드. 그쵸, 2층에서 하면 이제 몹들이 좀 빨리 죽을걸요, 아마? 태형님은 몇 수업 하시는데요? 상구님도 어서오시고. 아, 설계님은 1층. 아, 7서버. 힐 너무 자주 한다고요? 몇 초에 났지?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아, 그러네. 깜삼댕이. 사냥터마다 힐을 바꾸는데 까먹을 때가 있어. 20초요? 피 좀 말리지 않을까 형님? 20초는? 되나? 어렵게요. 20초? 그래도 이제 명중이 어느정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85니까 빗방이 안나 정상인데. 아, 정탄할 거 같다. 피부 캐릭터 열심히 사냥하고 있고. 어떤 거 형님? 힐 스킬. 아, 형님 이렇게 해놓으시는구나, 세팅을. 저는 그냥 경계음 듣고 윙부터 바로 내리는. 그래서 수동힐 쓰면서 막 그냥 맞딜 넣거든요. 그럼요. 아, 이거 아니라고? 아, 오토 받고? 네. 오토 하고.
킬타임 설정에 PVP. 아, 아. 여기 설정에서 PVP 시? 아, 이해했습니다, 형님. 아, 요런 옵션이 또 있었구나. 몰랐네. 보통 힐을 시간대만 설정하고 쓰다 보니까. 아.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 오라풀 슬래시만 생각하고 스킬 강화하려고 카디아 골랐거든요. 아, 카디아란다. 카이샤. 카디아를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1티어 변신을 바로 형 이거 주기가 없는데요? 1티어 변신끼리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클체를 잘못 썼는데 어리석은 자는 요거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놓은 나이트. 근데 제가 그때 뭐 나왔었지? 바나민이었나? 어리석은 자는 처음 나왔던 게? 어리석은 자는 잠깐만요. 네, 방송 전에 걸 해야 되겠네. 네, 처음 나왔던 영변이 아, 두 번째 나왔던 영변이 첫날 9일 전 벌써 일주일이 넘었네. 첫날에는 브렘 넘기고 레벨업을 했었고 두 번째 날에는 여기서 바꿨구나. 잠깐만. 그러네. 그러네. 바나민 나왔었어요. 바나민. 방송 보여드리고. 이게 방송 보면은 바나민이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틀 차에 방송했던 건데. 뭐 상자 받고 바나민이 나왔어요. 바나민. 그래가지고 이걸로 바꿀 수 있는 변신이 카이샤밖에 없더라고. 그니까 아 이게 지금 각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보네. 그러면 시간초를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어제 안 그래도 바로템 보기는 했어요. 윤호 뭐 나보다 괜찮은 거 있으면 가져올까 싶어가지고. 근데 저보다 안 좋은 것들도 가격대가 꽤 나가더라고요. 제 캐릭터 완전 지금 밀려가지고 눈치 보이는 그런 입장인데. 아, 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55의 저지 디스? 와, 대박이네. 샤파이 형님은 몇 서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니까요. 저도 디스를 안 배워가지고 지금
아, 그냥 내려놨어요, 형님. 버스 형님도 내려놓으시죠. 그냥 나는 뮌 셔틀이다, 뮌 전용, 그냥 도구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아, 그니까요. 이 차이를 내가 진짜 처음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랭킹이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티스베어 중립들한테도 지금 밀려요, 계속. 제가 첫 스킬 아예 뮌을 배워가지고. 오, 클체가 또 풀려요. 아, 진짜 클체 잘 써야겠다. 클체를 너무 생각 없이 써가지고, 저도. 아끼고 아꼈다가 뭐 다른 직업 영스라도 배워가지고 옮겨야겠네. 아,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저도 지금 배울 수 있는 스킬은 볼트 스매시 빼고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혈맹에서 지원받은 게 구루필. 이거 빼고는 다돈 주고 샀어요. 홀리 포커스랑 오라플래시를 먼저 배웠거든요, 저는. 이거 두 개를 먼저 배우고, 이거 돈 주고, 아, 이거는 제가 이제 드랍에서 먹어가지고 배웠고, 이거는 천 몇백 달러에 돈 주고 샀어. 이것도. 이것도 클체를 이상했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미구현인 줄 알았어. 미구현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클체를 써가지고. 그니까 요거 두 개만 있었어도 끝났죠, 솔직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20위권 유지 가능합니다. 이거 있었어. 그니까 사냥을 해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작업장처럼. 이러고 사냥합니다. 한대 툭, 한대 툭. 아, 네, 뭐, 사냥은 계속 꾸준히 돌리고 있습니다, 형님. 뭐, 다이아 없으면 뭐, 조금씩 충전해서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마피들이 좀 많아요. 이게 다 경계 대상이 다 마피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지금 서브 초반인데다가 라인들이 몸이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아, 계속 죽여놓는 거예요. 눈탱이 안될 때. 여기 서버 통제 없을 건데 아마? 흑탑 5층 통제 아닐걸요? 제가 듣기로는 용계 동부랑 그 안타라스 동굴 3층 6시 폭젠. 네, 맞아요. 거기 빼고는 통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캐릭이 때렸어요, 솔개님? 뭐 라인이라고 갑질하면 안 되지. 그런 건 제가 톡방에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희가 칼질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잘못도 없이 맞았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아, 맞아, 버그. 아, 맞아, 경험치 10만씩 먹이던 캐릭.
워퍼스형이 같은 것도. 네. 맞아요. 버그 경험치 회수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나는 회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랭킹이 안 바뀌는 거야? 했던 분들 꽤 있을 건데, 그래도. 올라가질 않아요. 점점 내려가기만 해. 와, 진짜 100위권 유지나 할까 모르겠네. 쫄린다, 그래도. 자꾸 내려가기만 하니까. 혹시 통제구역이 아닌데 와가지고 죽이고 이유 없이 그러면은 그거는 알려주세요 저한테. 뭐 제가 뭐 간부도 아니고 일반 혈원이긴 한데 여기 뭐냐 형님들은 갑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제구역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 근데 왜 라인 사람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길드 안에. 아니 그러니까 길드가 아니라 혈맹이군. 저 지금 장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혈맹 안에 모든 인원을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분명히 안 좋은 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약간 저는 랭토엠 오래 해왔지만 약간 정의감 있는 캐릭터여가지고 마녀사냥도 많이 당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탐욕충돌 있죠. 혈맹 안에서 이제 다이아 횡령해가지고 막 개인 사비 챙기는 사람들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항상 부주만 했었는데 그런 분들하고 좀 많이 싸웠었어요. 라인 생활하면서. 제가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 접속 시간도 길고 게임도 자신 있어 하니까 집념, 근성, 집요함 이런 건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저랑 적으로 있으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유독 집요하게 썰어놓고 죽으니까 몇년 동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항상 정직하게 게임을 하니까 아니요 저 린드 서버는 안 했고 파프리온 서버 했었어요. 파프리온 약간 정직하게 게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전 제가 이제 한 만큼 그에 대한 가치를 뭔가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야미야미님이 선생님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친구가 린투엠은 템이 나오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제 뭐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장소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 포스트 형님은 린드섬 라인이시구나. 포스트 형님 어디 쪽에 있었어요? 저 아는 분들도 린드섬 방송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저 뭐냐. 제가 지금 이제 유튜버 재범군주라는 형님 아래에서 이제 미르라는 게임 지금 프로모션 그 구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배달 형님 반대쪽에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재범 형님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뭐냐 게임을 이제 두 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린드뷰로 서버에서 저한테 이제 메인 캐릭 따줄 테니까 구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됐었죠. 뭐 이제 원래 라인은 시간 많은 놈이 이겨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눈팅 잘 되고 사냥 오래 하고 썰자 잘하고 그거 말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그 조건이 다 충족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메인 캐릭 하나 쥐어주면은 어디 가서 막 쓸데없이 죽고 다이아 버리고 그런 행동은 안 하니까. 저는 이 린투엠 하면서 실력 차이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돈 많은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파프리온 서버 때 BMW 7이라는 캐릭을 구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파프리온 10 서버 랭킹 1등 캐릭이었는데 제가 그 캐릭 할 때는 이제 파프리온 서버에서 그 캐릭이 주마다 800킬, 1000킬씩은 꼬박꼬박 했어요. 본토 썰고, 월드 썰고, 하루 종일 썰자 도니까. 그리고 나서 랭킹 2등 캐릭이랑 1레벨하고 50% 넘게 차이 났었거든요. 뭐그 정도면 제 능력과 가치를 입증했다고 생각해, 저는. 본주님이 과금하고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분과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고 멀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 그 캐릭을 구조를 했는데 뭐 거의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스펙은 엄청 좋은 캐릭인데 그리고 그분은 방송도 이제 안 하시던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어떤 캐릭을 누가 잡냐에 따라 분명히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자신감 있게 게임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농사 섭외 이러고 있는데 월드 열리면 뭐 그때는 썰자 방송 같은 것도 자주 하고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솔직히 길게 보고 들어왔어요, 서버. 맨날 부주라고 욕먹고 이제 뭐 본주 빙의 됐다 그러고. 근데 사실 부주가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게임은. 썰자 열심히 다니고, 펄렉 올리고, 그리고 사냥 열심히 하고. 그거 왜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말들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는. 저는 제 캐릭도 그래서 조금씩 소가금이지만, 같이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 거 도와주면서 같이 할 거예요. 지금 같이 하는 사람도 몇명 있고, 다른 서버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칼 꼽거나 뭐, 등칠 생각은 없고, 뭐 일단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고 돕고, 잘 지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월드 열리면 또 연합이라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서버 이전 같은 게 나중에 나오면은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엔트리 좀 짜가지고 서버 하나를 어떻게 조금 공략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지내다가 이제 내가 이제 무언가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한길로 노선을 바꾸겠죠.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서 오십시오. 와, 포스트 형님은 초반 때부터 했으면 벌써 몇 년이요? 와, 돈도 엄청 쓰셨겠네. 아, 저도 지금 한 2년 쉬다가 다시 하고 있어요, 형님.
그러니까 저도 좀 재밌긴 해요. 저 지금 해보고 싶은 게임도 많이 있는데 인투엠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저 지금 다른 게임 하면서도 이거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봐주는 캐릭터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밤에 다른 거 봐야 되는데 다른 게임을 보면서 또 이거를 같이 한다니까요. 디코도 안 되는데 모니터 옆에 화면 띄워놓고 디코로 보스 시간 보면서 막 따라다녀요. 아. 지금 라인 생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라인 맛보기 지금 딱 좋은데. 아, 근데 여기 쟁쟁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는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가치보존 서버라는데 돈 얼마나 쓰겠냐 막 그러고 꼬셨단 말이에요. 근데 돈 써라 그러면 미안해서 안 돼. 근데 다들 재밌게 하세요. 지금 같이 하신 분들. 뭐, 서로 이제 챙겨주려고 이제 뭐, 다이아 같은 거 구매하시면은 아는 다이아상 소개도 시켜드리고, 좀더 이제 싸게 해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고, 이 리니지라는 게참 돌고 돌더라고요. 두번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들도 여기 서버에서 지금, 이제 같은 서버는 아닌데, 같은 월드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월드 열리면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가 또 이제 찐감정이 들어갔다. 그때는 좀 집요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아, 에덴 칠섭이요? 칠섭엔 누가 있지? 왕건, 카카로트. 여기 서버 맞나요? 근데 여기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도가? 나 칠섭 분들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아, 관세음님들이 라인이시구나. 관세음 보살. 요분들이네. 안타 3층 전체 통제인가요? 저희 서버는 3층 중립 사냥하신다고 하던데. 저희는 폭젠 빼고는 통제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라인 생활을 진짜 제대로 시작했던 게 안타라스 서버거든요. 원래는 저도 처음엔 막피 같은 거 하고 막 놀고 막 완전 즐겜 유저였다가 이제 친해지는 중립분들 있잖아요. 막피도 하다 보면. 근데 제가 좀 장난기가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게임할 때. 형님들하고 채팅을 많이 섞으니까 이제 막피 하면서 친해지더라고, 사람들하고. 막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서버 이전 때 같이 놀러 이제 중립혈맹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건너간 거예요, 서버를. 근데 거기서 이제 라인을 처음 가입하게 됐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이거 폭젠 입장님. 경험치 차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그 폭젠 자리 싸움이 엄청 심합니다, 이 게임도. 아.
다들 통제가 좀 빡세신가 보네. 근데 이게 중립들이 워낙 성장속도 빨라가지고 게임이. 아니, 지금 스킬도 보니까 이제 게임 좀 빠삭하시고 볼트 스매시 저거 챙겨오고 디스부터 배웠다. 광역기 두 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브들. 진짜 사냥속도 탑클래스로 따라가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동생 캐릭도 같이 돌려주고 있는데 이게 한손검이거든요? 네, 3서버. 지금 유튜브라는 캐릭도 제가 같이 사냥을 돌리면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캐릭도 약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 지금 컬렉도 37% 돼 있고 지금 153방 나와요. 아, 지금 아이템이 스포너 끼고 세팅하면은 158방. 158방이 나와요. 지금 솔직히 이 방어 수치에 캐릭대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메인급들 아니면. 그리고 지금 정령각인도 5-3. 5-3이고 지금 고결 모으고 있거든요. 아, 지금 그래가지고 요 캐릭터 지금 약한 스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냥 속도가 밀려요. 84등. 그러니까 지금 좀 이게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이거는 그 고급 결정체 같은 경우에는 희귀 아이템들 러쉬해가지고 터트리면은 또 나옵니다. 별로 컬렉도 하고 정탄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랭킹 계속 밀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형이 이제 제가 형인데 캐릭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좀 키워주고 있는데도 랭킹 계속 밀리기만 하니까. 아, 51레벨에 70%씩이구나. 아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 죽겠습니다. 전 동생 거는 랭킹 좀 올리고 싶은 마음인데 저보다 스펙이 훨씬 좋거든요, 이 캐릭이. 지금 명수도 3개 일단 있어요. 아데나까지. 그러니까 명수도 지금 3개 배운 캐릭인데 사실 페이트도 있고. 근데 이 캐릭이 랭킹이 80몇 등이라는 게난좀 이해는 안 가긴 해요, 솔직히. 차라리 직업이 만약에 이돌이었다 그랬으면 달랐을 텐데. 아, 그 아데나 스킬까지 포함한 거예요, 형님. 영수 정확히는 두 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캐릭도 약하지가 않은데 이게 조금 아이템 맞춰지고 스킬도 좀 따라오고 하면은 좀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는 제 캐릭보다는 이 캐릭 열심히 키워주고 싶기는 한데 정말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민셔틀 하려고 사실 오버했고. 해창이요? 얘 지금 콘 찍었어요. 콘에 이제 힘 찍고 있어요. 오버 캐릭은 뭐 그냥 114방이고, 아이템은 그냥 평범하게 끼고 있어요, 지금. 활용 5짜리 안 떠, 4, 5 끼고 있고. 컬렉션도 지금 34%. 명중 80인데 이제 슬슬 힘 찍고 있어가지고 아마 따라올 거예요. 아, 저도 힘이 나을 것 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애가 좀 변태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몸빵 무조건 간다고 그러더라고. 본주가. 그러니까 이 동생 뭐 의견에 맞춰줘 님. 제가 도와준 건데. 이 뭔가 이제 자기 캐릭에 대한 그 뭔가
고집 같은 거 아시죠, 형님? 거꾸로 서면 특유의 고집 같은 게 있어요, 형님.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지금 랭킹 엄청 내려갈 것 같긴 해요. 맞죠? 지금 보스 있나? 월보태까지 아무것도 없네. 네, 맞아요. 그 회수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버그 악용해가지고 레벨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랭킹 변동되면 욕먹을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편법 써가지고 레벨업한 거니까. 그게 뭐 잡기는 엄청 힘들었는데, 몹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경험치를 10만씩 줬다 그러던데. 근데 그거를 뭐 파티로 사냥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몹이 셌었으면. 아마 파티에 있었으면 또 엄청 쉽게 잡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형님? 아, 스펙이 좀 따라오는 분들은 틀렸나 보네. 저는 그래도 하루 종일 때리고 있던데, 오라클 슬래시. 저 한두 마리는 잡아봤거든요. 카탄 잡을 때. 그거 하루 종일 그거 잡고 있었었겠네. 랭킹 변동이 심할 텐데, 이거, 은근히. 야, 주말에 이제 놀러 나가지 않고 게임하는 거 이런 거 나중에 다 같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게임 사서 뭐가라도 좀잘 주고 그래야지. 다들 주말에 이제 게임은 열심히 하시는데. 아, 맞아, 쿠폰 오늘 있던데. 쿠폰 혹시 받으셨나 다들? 뽑기권 같은 거뭐또 있잖아요. 이런 게 작은 게 쌓이면 커가지고. 내가 이거 썼나? 확인해 보겠네. 썼구나.
맞아. 어큘러스 초반에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뭐 방송하는 형님들 거 잠깐 봤는데 그 명중 3 일부러 만들더라고요. 스킬 갈아가지고. 계승자가 제일 크다 그러던데,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나중에 배우면 되겠지. 지금 이거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당장 스킬부터 채웠는데. 아, 3층 사냥하시는구나. 형님, 그러면 차라리 2층에서 돌리시는 게 효율이 더 좋을 거예요. 저도 3층 사냥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 아, 또 통제시네. 그럼 2층 사냥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 3층을 사냥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다른 형들이랑 사냥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몹 때려잡는 시간이 너무 느린 거예요. 나 그래서 그냥 2층으로 도망갔지. 테드 형은 몇 서바시는 분이시지? 아까 몇 섭이라고 그러셨더라? 아, 관세음 별로 7섭이라고 그러셨지? 맞아. 7섭. 7섭 3층 통제. 어떤 분들인지를 모르겠네. 근데 닉네임을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뭔가 좀 유명했던 그 네임드가 있는데 뭐 그래도 다들 뭐 라인 하시니까 과금력이 되시는 분들이겠죠. 맞습니다. 통제는 당연한 거죠. 저도 솔직히 사냥들이 다들 너무 빠르니까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했었는데, 여기 라인 이제 군주님의 말씀이 통제를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서버 사람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이야기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뭐 저랑 비슷하신데요. 명중 80몇이면 저도 80몇인데. 전 컬렉 조금 해가지고 이거 도핑 빠지니까 82네요. 아까 도핑돼 있었나 봐요. 호스트 형님 더 높으신데. 이거 봐, 지금 다 중립하시는 형들이 스펙이 좋으시잖아. 아, 지금 100 넘는 분들 많아요. 서버에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5학세 띄우고 명중 50 올리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막 녹차 아이템 있잖아요. 고급 아이템. 5강 띄워가지고 그냥 쓰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다들 조용히 과금 안 하시는 쪽입 닫고 있거든요. 야, 진짜 여기 살벌합니다. 몇몇 분들 보면은. 이게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돼버려. 막 영웅 스킬북 나와도 막 서로 갖고 싶은데 얘기도 못하고 눈치 보고. 저 역시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또 스펙이 밀리니까 더 그러죠.
저는 빨리 월드 서버 이전 열렸으면 좋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서버 제일 먼저 찍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우리가 지원 내가 딸리면은 아는 사람들 인원 인맥 총 동원해가지고 계속 부를 거거든요. 내가 정말 진짜 게임하면서 싫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아니요, 아직 이전 나오려면 멀었어요. 제가 그냥 갖고 있는 마음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형님. 나중에 일단 상황 보고서. 네. 내가 정말 싫어하는 BJ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재미는 쟁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각도 좀 나올 것 같고. 서로 입장 견해가 있으니까. 진짜 저도 이제 본섭에서 놀진 않았는데 신섭에서는 되게 오래 놀았어요. 안타라스 서버, 파프리온 서버, 그리고 여기 서버까지 세 번째인데 라인 생활 그래도 몇 년 했거든요. 그때 저도 어느 정도 인맥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신섭이고 또 사실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 돈 얼마 쓰는 거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좀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그렇다고 뭐 제 개인 감정이 앞서가지고 행동할 수도 없는 거니까 형님들하고 이야기 잘 해보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 비방을 먼저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저를 욕하고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겁 많은 개가 짖는 것처럼 저는 행동으로 약간 보여주는 스타일이라 뭐 또 부주딸이니 뭐니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제가 이제 뭐 자세 잡는다, 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게임에서 당해보시는 분들은 또 알거든요. 얼마나 집요한지. 또 그런 거를 좀 잘 해봐야죠. 저게 저 린토인만큼 저 찐이었기 때문에. 아니 신서 봐서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와 충격이었네요 진짜.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되게 기대 중이거든요. 형님들 뭐 시간 나실 때 나중에 방송 놀러와서 쟁하는 거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내가 뭐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좀 정의감 있게 행동해요. 어디 가서도 항상 정직하고 또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바로 그냥 옳고 그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자, 이 중립 형님들은 언젠가 또 라인 오시나? 언제 한번 또 같이 재밌게 놀아보실 분들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몇 섭이라고는 아직은 이야기 안 드릴게요.
자꾸 저를 욕하고 건드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외창도 활발하네. 또 어떤 분들 막 싸우셔. 헤드립 방어지. 아니, 저도 그게 고민인 게, 요번에 우리 서버 생긴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만에 또 신섭이 생겼잖아요. 일주일 만에 신섭이 생겼는데, 서버 이전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서버 이전을 저쪽 월드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월보할 시간이네요. 형님, 또 월보 준비하시죠. 7분밖에 안 남았어. 슬슬 시간 보면서. 저는 그 뭐냐, 월보를 두 번째 거 있잖아요, 고로곤. 거기 가면 꼭 막타를 못 치더라고. 중립들이 너무 많아. 길막 때문에 막 버벅버벅거리고. 와. 진짜 월보 통제하자 막 장난스럽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너무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 처형터. 처형터 다음에 어디였지? 다음 월보가 여기가 고르고 그냥 장난치는 거죠? 품절 마음은 없는데 그냥 디코에서 그런 소리도 나오더라 이런 거죠. 아, 근데 너무 빡시던데, 진짜. 와, 아이템이, 이제 보스가 죽고 탁 터지면서 보스가, 아이템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진짜 거짓말은 저 1초 만에 사라진대, 그 아이템들이. 캐릭터를 얼마나 많은가.
아, 저도 뭐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월보 들면 지금 영변캐릭 좀싼 거는 한 15만 원, 20만 원 산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바로템을 한번 봐드릴까? 잠깐만, 형님 월보 하고 제가 좀 바로템 봐드릴게요. 한번 보면서 좀 그것도 얘기해야겠네. 저도 저보다 센 캐릭 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요새 바로템 많이 들여다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엔 전번 계정을 더 추천드려요. 뭐 구글 계정도 상관은 없는데 전번 계정이 안전하죠, 확실히. 그건 본인 번호로 하는 거라서. 처형터를 가봅시다. 안녕들 하십니까?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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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대상이 가까이 마피 있습니다. 했으면 월보 먹으면 안 되지. 왜 마피랑 월보를 먹으러? 아, 근데 저 뮌부터 배웠어요. 아예 일령수를 뮌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아, 맞아. 그 고급 뽑기 권에서 영변 하나가 더뜰 수도 있더라고요. 진짜 운 좋으신 분들은 브랩놈만 했는데 영변 막 4개씩 5개씩 들고 있는 분도 있던데.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 또 누구야?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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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넣어.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난너 월보 경기 먹게 할 대상이 생각 없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가져야겠네. 짜영.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왜 자꾸 와? 네, 저지도 괜찮아요. 엠팅만 받쳐주신다면은 저기 뭐냐, 아는 형님이 서버 왔을 때 88귀걸이 최초로 띄우시고 저지먼트 사냥하시는데, 와, 하루 경험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제 주무시러 가시고 나면 접속하게 사냥 돌리거든요. 와, 근데 장난 아니던데요, 진짜. 치고 올라가는 경험치 속도가.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 시끄러 죽겠네, 진짜.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딨어요?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경기 스캔이 안 대상이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어딨어요?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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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좀만 참으세요.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반복적으로 경기 듣는 게 대상이 습관이 가까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내 좀 죽이고.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저렇고. 아, 한 대 쳐놓고. 어, 길막. 저거 일단 건드렸어.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잡아버리겠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뭐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바로.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월보 통제하겠습니다. 저 막기. 저 막피랑 대화 안 합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기 대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저렇소. 월보 통제 성공. 잠시 두 캐릭 세우는 동안 아니 원래는 그냥 물약 꽉 채워놓고 사냥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게 49를 맞춰야 된다니까 MP 때문에. 그러니까 사냥을 조그마다 말고 조그마다 말고 계속 그래야 돼가지고. 썰 잡으면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앞이 MP가 없을 때. 제가 막피가 아닌가? 보스 건드려가지고 경계 걸린 건가? 저희 보스 통제인데 보스 쳐가지고 경계 걸리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피해자 코스프레 가시는데 아 나 얼마 들어온지 못 봤어요. 캐 계속 돌리면서 하니까 나도 봤으면 알려드리는데 잠깐만. 어 25만 이건 아니고 아까 25만이었고 10만원 여기 있다. 10에 20. 똑같네요, 저랑 테디 형님이랑. 우와, 125만. 분들이 좋으신데? 와, 375. 저 지금 아데나 모자라가지고 아데나 영수까지 못 배웠는데, 캐리. 아, 이건 얼마 벌었지? 잠깐만요. 나 10만 아데나. 야, 이거는 10 벌었거든요, 10. 와, 난 진짜 똥손인가 봐.
저분은 누구시지? 형님,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 경고요. 영수 하나만 배울 수 있는 게 뭔 소리예요, 형님? 아, 두 개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건가? 요거. 요거 아마 쓸 수 있는 거 이벤트 한번 열리지 않을까요? 스킬북 제작하는 거. 이거 뭐냐 처음에 이제 사전 예약 쿠폰 그거 받으신 분이랑 후발대 쿠폰으로 또 받았거든요 저는. 그 상자가 두 개인데 이거 뭐 왜 두 개 주는지 모르겠어. 전사 끄면 빗방 나나? 일단 끄고 해야겠네. 평생 끄고 해서 아데나 벌어가지고 오늘 아데나 스킬 배워서 데미지 리덕션 10 넘기겠어. 아, 모래야 세질지 모르겠어. 호화금들도 살살살살 하면 세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뭔가 조금 효율 있게 캐릭을 키우고 싶기는 한데. 아, 그냥 돈 쓰지 말고 냅뒀다 사올까? 막, 진짜 막 생각이 많아요.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캐릭을 좀 이제 괜찮은 거 하나 가져와서 놀아야 될지. 처음에 만만부자로 시작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진짜 완전 소소하게 막 하루하루마다 막 3만원이고 5만원이고 계속 빠지니까. 캐릭터 사는 게 이득일까요, 형님들? 아, 맞아. 아까 바로템 물어보신 분 어디 가셨나? 월부하기 전에. 아, 맞아. 송파리님. 아, 송파리님 계신가? 잠시만요. 잠깐, 로그인 해서. 리니지 M 한번 볼까요? 에덴 서버 전체. 지금 60만원. 오, 악세. 영변 3개, 영인 3개. 내실을 좀 볼까요? 아니, 요런 건 사시면 안 됩니다. 컬렉이 6.7%래. 돈도 안 쓴 캐릭인데 영변 영인 스킬만 배우면 그냥 파는 거잖아. 악세 조금 쓰고. 에이, 이건 아니다. 60의 값어치보다는
더 썼겠지만 탈락입니다. 오류각색 영면사용님 에덴 6서버 150 너무 센데? 120방 123방에 이도류 캐릭이고 변신은 카카이 아 아니다 카인 반울터 프레야 에이 저같으면 이 캐릭 안삽니다 너무 비싼데 이걸 150에 올린다고? 아니 집 살라 그러시나 그니까요 캐릭터 가격이 너무 에반데요 왜 이러시냐? 장사꾼들이 많구만. 원래 캐릭 팔 때는 팔린다는 마인드로 그냥 반값 던져야 돼요, 사실. 진짜로. 빨리 팔 거면. 우부영이는 프레이아나 타우티. 무조건 두 가지가 지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 MTG 좀 낮으시면 프레이아. MTG 그래도 아이템으로 맞춰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무조건 타우티 초반에 명중이랑 데미지가 중요해가지고 이거는 115방 중립 캐릭인데 방어는 괜찮으신데 아 55만원이야 또 이게 희귀 풀스킬 이영스 마귀 몇 등이시지? 마귀 114등 몇 레벨이죠? 51레벨 레벨은 괜찮으신데 컬렉 탈락 컬렉에 들어간 돈이 더 많아요 지금 싼 것들 2층 사냥감 뭐야 설명이 없어 어 케이 형님 어 반갑습니다 형님 오브용인 송팔이 형님, 근데 캐릭을 지금 구매하시려고 알아보시는 거죠? 지금 캐릭을 키우고 계시는 건가? 오브 형이는 프레야, 아니면은 지금은 타우티. 얘기하면 모르시나?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인형 보시면은 요게 타우티거든요. 타우티가 모든 데미지 4가 올라가요. 초반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 옵션이거든요. 캐릭을 지금 아예 구매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 아니구나. 또 뭐냐 컬렉션 채울 거면 무조건 킹캣입니다. 이게 컬렉션이 엄청 좋아요. 이 고양이. 일단 기본으로 데미지 3리더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명중도 하나 챙길 수 있고 스턴 내성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 옵션이거든요. 거기에 엠틱도 있습니다. 무조건 받을 때 확 뭐 선택권이라든가 인형을 골라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럼 무조건 이거 받으세요. 제가 볼 땐 킹캣보다 좋은 컬렉션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PK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켓 있어요. 예. 네. 킹캣이 진짜 조금 컬렉이 알뜰하게 잘 모여 있어요. 진짜 다 필요해. 경험치 보너스, MT, 스턴 내성, 명중, 데미지 리덕션.
다른 거는 뭔가 섞여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나? 바람 데미지. 그네. 두 개씩은 있어야 되는 것도 있네. 그치. 이건 효율 없지, 이러면. 얘도 데미지 리덕션 3이 있긴 한데, 약간 좀 애매해요. 변신들이 뭔가 이제 이게 빵꾸들이 같이 맞춰줘야 되네. 프레야 컬렉을 보겠습니다. 엠틱 쓸 수 있는 옵션이 치명타. 공속도 두 마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속도 의미 없고 시전 속도도. 그네. 컬렉 딱 두 개 보고 해야 되네. 이거는 프레야보다는 나중에는. 아 맞아, 얘는 뭐 하나는 나중에 사면 되고. 이것도 고든 돈지 리더. 와 진짜 인형은 킹캐시 최고다. 일단은 영웅은 지금 무조건 있으면 좋아요. 하나라도. 아 오브 스킬 먼저 배워봐. 희귀 스킬 얘기하시는 거죠? 워싱턴님. 희귀 스킬은 오라플 슬래시.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신섭을 많이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서버에서는 이 스킬북 가격을 보면은 이상하게 홀리 포커스가 말도 안 되게 비쌌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 요게 비싸요. MP 회복 페널티 무시. 요 스킬이 엄청 비싸요. 다이아 시세가 항상 유지가 되더라고. 다른 것들은 다 떨어지는데 얘는 항상 유지가 돼요. 작업장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엠틱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윤 가격은 나중에는 무조건 싸지지 않을까요? 근데 엄청 안 나와요. 지금 제가 보탐을 새벽에도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는데도 이제 뮌 필요한 보스는 최대한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자잘한 보스들이야 뭐 이제 뭐 주문서도 나오고 희귀 아이템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어차피 상위급들 컬렉 하시는 분들 알아서 챙겨가시니까 뭐 저도 그런 건 크게 영향을 두고 있진 않아요,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영 스킬 준다던가 좀 보상이 좋은 보스들, 그리고 보스가 좀 센 보스들이 있거든요. 뮌 없이는 좀 아픈 그런 보스는 최대한 참여하려고 알람까지도 맞춰놓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거 사라진 아이는 있네? 송파리 형님은 중립 아니세요? 중립이면 윤 아니에요, 형님. 윤 배우면 후회하십니다. 저도 이제 전에 했던 서버는 뮌이 워낙 비쌌었으니까 초반에 여기 서버 할 때 무조건 뮌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중립 입장에서 냉정하게 놓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요거 배우셔야 돼요. 디바인 스파크. 이게 사기인 게 원래 예전엔 단일 스킬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광역키로 바뀌었어요.
저도 이거 복귀하고 나서 알았는데 바뀐 지 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역기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와. 저도 뭐 배운 거를 후회하진 않지만 드랍률이 이렇게 안 좋은 줄은 몰랐어요. 좀 충격이야. 저희가 지금 오보 스킬이 몇 번 나왔었는데 전부 다 디바인 스파크만 주더라고요. 지금 디바인 스파크가 두 번인가? 제가 두 번 봤었거든요, 여태 거. 디바인 스파크 여태 두 번 주고 아켄 실드를 한 번도 구경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혈맹 안에서도 보니까 오버분들도 스킬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뮌 배우고, 어떤 분들은 저지먼트 배우고, 어떤 분들은 디스 이거 배우고. 골 때려요, 여기. 그래가지고 엑셀 시트 같은 것도 또 만드셨는데, 이제 오브마다가 또 배운 스킬 클체 몇 번 했는지도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 확인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노력 많이 하신다. 그걸 또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해주고 신경 써주는 분들 있는데 그건 또 관리자들이 하거든요. 그런 거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참여 열심히 하고 이제 뭐 디코도 최대한 참여하고 뭐 적들은 없으니까 뭐 당장은 성장 열심히 하는 게 도와드리는 거겠죠. 나중에는 이 캐릭이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펙이 터지니까. 나 그게 좀 불안해. 난 내 캐릭으로 방송하고 싶거든요, 사실.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뭐 내 캐릭 하면서도 뭐 다른 사람 것 같이 잡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제 캐릭도 방송 출연을 좀 자꾸 시키고 싶거든요. 내가 내 돈 써가지고 키운 캐릭으로. 워낙 이제 정치가 심한 게임이라 이게 부주라 그러면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인식이. 근데 나는 뭐 그런 걸로 멘탈이 깨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존중하고. 저도 부주만 했었거든요. 그거 아무나 안 시켜요, 진짜. 실력이 있어야 시키지. 생판 게임도 못하는 사람들 뭐 친한다고 게임 아이디 맡기나.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주분들도 참 진짜 존경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 근데 저기 뭐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본주 빙의가 좀 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남 캐릭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녀. 뭐 제가 일단 싫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보시면 알 거예요. 2-3주 있다가 캐릭 사는 게 나으려면요. 바로 팀 보니까 얼마짜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중립으로 사냥만 돌리실 거면은 이건 또 뭐야? 550짜리가 있어?
뭐 열심히는 했네. 그렇게 회가 근로도 아니구만. 근데 이걸로 550에 팔아. 누가 사냐 저거. 나랑 게임 같이 하시는 형님들이 스펙 훨씬 좋구만. 이거 누가 산다. 형님이 원하는 조건 있어요? 딱 가격대라던가. 송파리 형님이 뭐 캐릭을 생각하시는 금액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 그런 걸 알려주면 좀더 제가 알려드리기는 편해요. 뭐 바로 뎀시세를 깨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요새 많이 보거든요. 사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랭킹이 밀리니까. 아, 그래서 상위 5부를 하나 가져와야 되나. 어차피 서버 이전한테 닉변하면 되니까. 또 이게 또 싸게 먹히긴 하거든요. 내가 쓴 돈보다 그래도 몇십만 원짜리 좀더 랭킹 높은 거 가져와가지고 하는 게 낫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백구방이네? 그래도 이 정도면 사냥 되지.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플렉 20%밖에 안 되는데? 디바인 스파크. 뭐야, 4사인데, 캐시 학세도. 이거 봐, 디파에 카이샤 하나 있고, 저보다 내실 완전 딸리는데. 컬렉도 20%고. 요런 캐릭이 랭커 유지 중이라고. 65에 판대요. 내 캐릭 얼마인 거야? 이건 글 지워졌어. 7서브부 20만원. 장비가 이상한데 어떻게 백방이 나오지? 신기하네. 이게 백방 나올 장비가 아닌데. 가죽 벨트 6방. 하나씩 재봐야겠네.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백방이 나오지? 신기하네. 그니까요. 운 좋으신 분들은 또잘 되더라고요. 4000 피통? 컬렉이 좀돼 있는 캐릭 같은데, 이것도? 컬렉 조금 하셨나 보다. 방어 컬렉도 좀돼 있는 것 같아요, 캐릭이. 내실 괜찮은데, 이거? 저 장비로 백방 나오기 빡신데? 제가 장비 훨씬 좋거든, 저거. 뽑기권 주네. 형님들 뽑기권 받으세요. 뽑기권. 아, 뭐야. 하나밖에 안준 거야? 11회도 아니고.
아, 그래요? 저 장비로 100방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렇게 꼈거든요. 원래는 카르미안 5셋에 그냥 이거는 안타 사냥하니까 요거 끼고 있고, 언더월드. 그리고 집중의 티셔츠 원래 꼈었고, 마나망토 꼈었습니다. 그리고 전 삼기족에다가도 이방 재료 붙여놨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방이 또잘 떠가지고 이거 그냥 쓰고 있고. 활용은 제가 이제 패키지 사고 뭐하고 했던 마일리지 전부 다 이거 사서 긁었는데 이거 안 뜨더라고. 사활용 쓰고 있고. 벨트도 가죽 벨트 4강짜리 축을 질렀는데 4가 떠가지고 그냥 4짜리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형님? 어떻게 녹탱은 130방이 나오지? 형님 근데 컬렉 높으시잖아요. 아닌가? 바로트면 재밌는 캐릭 맞네. 아, 그래도 90방 후반이 다 나오시는구나. 와, 거기에 디스까지 있으니까 사냥이 빠른 거구나. 90방 정도면 안타일층 사냥 되지. 아, 네, 맞아요, 형님.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 스샷 보내준 거 기억나요? 근데 형님은 원체 과금을 하시니까, 이 컬렉이나 내실 같은 게 좋으시니까 항상. 또 랩론? 얘는 변신이 어떻길래 6만원이야? 아, 희귀구나. 20만 원. 캐릭터 스샷 안 보여줘. 마도사 키울 분들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내실 좀 보자. 카스파 일단 1티어 변신. 카스파 리차지 프레어 있는 거뭐 엠틱도 어느 정도 따로 보고. 아 근데 스펙이 너무 안 좋다. 방어 때문에 이게 사냥이 유지가 안 되겠네. 이거 우리 서버 같은데? 아니구나. 그래도 부담 없이 쌀먹 하시는 분들은 영변 영인 하나 딱 들고 시작하면 괜찮지 않아요? 적당히 한 100방 정도 되는 캐릭 해가지고 싸게 가져와서. 아, 근데 왜 이렇게 100만 원 넘는 게 많냐? 다들 자기가 돈쓴거 거의 한 7, 80%를 받고 싶어 하시네? 원래 중고는 팔때 반값인데? 당근마켓만 가봐도 중고는 반값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22권 중립오브 스샷도 없고. 아 있네 있네. 102방 명중도 77밖에 안 나오고. 컬렉스샷도 없어. 와, 근데 변신은 다 있네. 변신이 이쁘다. 오버하기에는 지금 최상이네요. 뮷만 있으면.
형님 근데 이거 좀 에바 아니에요 진짜? 이게 130이에요. 118방. 그나마 봤던 캐릭 중에는 높네. 7 활용, 6 지룡. 118방. 컬렉 17% SN 루나 그럼 삼형변의 삼명인 영스는 뭐 배운 거야 이거? 레벨이 안 되는 캐릭이야? 아닌데? 4서버 영수 뭐 배웠다 적어놓지 않니? 그니까요 지금 랭킹 뻥 해놓고 지금 사람들 랭커라고 서브치고 지금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완전 떴다방이구만. 25,000원짜리 있다. 저렴한 거. 스타토요. 그래도 86방이나 되네. 근데 영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2만원이면 뭐 괜찮네. 25,000원. 19,000원짜리도 있어. 딱 희귀 컬렉만 해놓고 더 비싼 가격에 파는구나. 윤호부 49레벨 루나 영변 너무 내실이 안 된다 이건. 제가 진짜 루나가 너무 갖고 싶기는 한데. 에덴 1서버. 그래도 수호반지 두 개나 있네. 지금 비싼데. 오기족 오미스릴 슬기단 집중의 수치 템컬렉 18% 이거는 명중 컬렉하는 돈이 더들것 같은데? 70 사면은 안타 2층 와서 빗방 날 거거든요? 그렇다고 1층 사냥하기에는 깡방을 너무 잘 해놓으셨네. 조금 어중간하다, 이거. 세리엘. 9만원짜리 영변 있다. 450수. 마나 리게인. 완전 중립 캐릭이네. 리게인 배웠어요. 희귀잉크 하나 살아있고. 귀걸이는 33이네요. 스펙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돈 10만원에 영변 갖고 싶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거 구매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4호 궁수 세리엘 궁수 1티어 마도사 80만원
이분은 장비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 컬렉도 30%나 되고. 120방이다. 지팡이. 샀어. 이것도 별로다. 명중이 너무 나죠. 라인 캐릭인데 방어는 높거든요. 근데 68이야 명중이. 그리고 캔슬을 배웠어야 되는데 브리자드 스톰을 배웠어요. 완전 중립 캐릭인데 이건 애매해 지금. 그리고 크리티컬 매직도 안 배워져 있고. 나 같으면 그냥 다이아 조금 충전해가지고 샀는데. 제일 괜찮았던 건 돈 10만원짜리 아까 세리엘 궁수. 그게 제일 가성비 있어 보인다. 카디아 카드치. 가격들이 왜 이러냐. 영변 하나, 영인 하나 달아놓고 20만원 넘게 파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게 뭐 패키지 영웅도 아닐 건데. 브렘론이면 인정. 아, 클채 안 하셨구나. 형님, 클채 잘 하시면은 떡상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스킬 선택만 잘 하시면 장난 아니더라고. 제가 지금 스킬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스펙에 비해 랭킹이 매일매일 내려가고 있거든 지금. 아니 차라리 저 오라플 오라플이란다. 저 뭐냐 볼트 스매시 이거를 가져왔었어야 돼요 무조건. 이거를 못 가져왔어. 그게 한이야. 클채 안 하셨으면 진짜 똑똑한 거다. 자, 아무 생각 없이 클채를 해가지고. 걸레기 20%. 오, 이분은. 유노브 하시는 분 같은데? 몇 서비스지? 에덴 1 서버. 왜 닉을 가려놓으셨지? 증하시는 캐릭인가? 랩 몇이었지?
아직 9렙이면 랭킹 없을 수도 있겠다. 아, 네네, 접속해드릴게요. 뭐야? 뭐야? 왜 게임이 튕겼어? 게임 핵이 발견됐대? 왜 이래? 왜 방송국이 불편해, 형님?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해? 근데 못 켰다고 핵이 발견됐대? 게임 가드 충돌이 일어나는데? 잠깐만요. 아직 뭐 켜는 거 없는데? 다른 게임 켜놨나? 켠 거 없는데? 컴퓨터는 그래도 뭐 사양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 네. 그 지금 이상한 탈것 타고 다니던데? 본서? 아, 나 그거 보고 겁나 웃겨가지고. 귀엽기도 하고. 뭔가. 인터넷 처음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라서 엄청 웃겼는데. 아, 형님 안 보셔도 돼요. 형님 바쁘시면. 어? 접속이 안 되는데? 뭐 문제 있어? 왜 이래? 잠깐만요. 퍼플 한번 다시 켜볼게요. 이게 왜 로그인 안 되지? 골 때리는구만. 빤츠가 뭐예요, 형님? 아. 요새 그래도 쟁하는 서버 많던데? 저기 뭐냐, 남유님네 저기 방송 봐도 재밌던데? 남유님 방송도 그렇고. 뭐,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쟁이는 서버가 어딨니? 아, 맞아. 의주, 용의주. 용의주 방송도 좀 재밌을걸요?
일단 형님 거부터 하나 돌려놓을게요. 왜 튕긴겨 아까? 게임 핵이 왜 발견된 건데? 아, 볼 때리네. 잠깐만, 또 내 거 캐서. 그래도 컴퓨터 사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형님. 제가 이거 작년에 바꾼 거기 때문에. 아. 악마 소탕이라는 퀘스트가 있는데 어떻게 깨나요? 악마 소탕? 악마 소탕 퀘스트 그게 뭐지? 아, 그거 악마 계열 몬스터 잡으시면 돼요, 형님. 산우스 형님. 그거 뭐냐, 쿠로마탑 같은 데 가면은 막 그 서큐버스 같은 거 있거든요? 스펙이 조금 딸리시면 그런 거 잡으셔도 돼. 어, 얘 왜 튕겨 있어, 또. 아, 또 걸어가야 돼. 아, 힘들다. 어, 왜 자리가 왜 이렇게 차 있어, 여기. 자리가 빽빽하구만. 뭐야.
왜 튕기면은 던전에서 자꾸 마을로 돌아오는 거야? 너무 빡친데? 여기 캐릭 주인이 조금 변태라서 콘을 찍었어요. 콘을 찍어가지고 피통이 좀 더 높아요. 자기는 몸빵하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향에 맞게 키운다니까 뭐. 잡사바가 나겠다. 아, 같이 때리네. 됐고. 그냥 창모드로 해야 되나? 전체 모드 켜놔서 그런 건가? 아 맞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캐릭 전스업 최초 88귀걸이 이분은 처음 게임 시작할 때부터 띄우고 시작했어. 보이시죠? 88 잘 안 보이시나? 그리고 저기 뭐냐 또 같이 하시는 형님 한 분 더 있는데 그 형님은 요새 일이 바쁘신가 접속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파프 서버 할 때는 뭐 부주를 하긴 했지만 꽤 영향력이 없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서버에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형님들 저 담배 한 대만 얼른 피우고 오겠습니다. 담배가 너무 땡기는데 아까부터 참고 있었어요.
이야, 형님 쩐다 진짜. 정빈이 어서오고. 반가워. 저기 동욱이 형님이 오린 캐릭의 본주이십니다. 아, 캐릭이 현재 5으로 153방. 지금 리덕도 38이에요, 38. 엄청 높지 않나요? 이 형님 지금 스킬도 저지먼트 하나 있는데. 와, 사냥 속도 보세요. 장난 아니죠. 얼마나 열심히 키우셨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뮌 있다? 그럼 게임 끝났어요. 솔직히 진짜. 지금 오브 아마 150방 넘는 분들 얼마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브 중에는 그래도 토플레스 아닐까 생각은 해보거든요. 일단 제 화면으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빨리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신선하게. 저 조금 루즈해가지고 쟁하고 싸우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내 캐릭 보다가 저 형님 거 딱 이제 사냥 돌려드리거나 접속해가지고 가끔 도와주려고 가보면은 와 진짜 현타가 살짝 와요. 와, 이 캐릭 쩐다 진짜 이러면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뭐. 나는 뮌셔틀이니까 내 본분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움직여졌어. 올라가라. 안녕. 민구 왔구나. 그래. 어서 오고. 민구야, 넌 방송 언제 하니? 난 너 방송 빨리 놀러가고 싶은데. 아유, 감사. 그럼 조만간 하겠네. 야, 너 방송할 때 놀러 갈게. 야, 얼마 안 남았네. 민구야, 형 랭킹이 계속 떨어진다. 속상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템 보니까 형보다 약한 캐릭터 쓰도록 한대야. 랭킹이 다 높아. 아, 그런가. 욕심이 생긴다. 아무래도 게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깊어지고 싶어도 야, 내가 그만한 핵과 금화를 능력이 안 돼. 아직 뭐 빛내서 과금할 수도 없는 거고. 맞잖아?
아. 아, 맞다. 보스 시간 좀 볼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방송한다고. 좀 사람이 좀 많더라고. 간단한 보스들이 한참 있다 있네. 다들 잡기 뭐 쉬운 보스들밖에 없네, 지금. 그래. 열심히 하고. 그니까요, 형님. 서버가 조금. 플레스체인지 9월달에 한번 나온다고 아까 막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던데. 클체가 9월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저도 이제 공부 좀 해가지고. 클체 진짜.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시 복구해야죠. 아, 근데 마도사. 스펙만 받쳐주면 사냥 엄청 빨라요, 형님. 마도사도 잘 키우면 진짜 세던데. 방역기 처음부터 들고 시작하는 거라서. 아. 뭐 천천히 하시면서 세지면 되죠, 뭐. 처음부터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다들 하면서 세지는 거지. 그건 너무 빠른데? 물약을 30분? 혹시 배틀을 안 배우셨어요? 30분마다 물약 사러 가서 좀 그런데. 사냥을 거의 못하는 수준이죠. 형님, 그러면은, 초반에 기본 아이템을 MT 아이템들로 좀 바꿔서 써보세요. 잠깐만, 여기 왜 겹사를 하시지? 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 겹사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방송 중인데 대놓고 가서 겹사 박는 거는 좀. 여기 우리 혈 이렇게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대놓고 급사를. 형님 이건 좀 아닙니다. 카르미안 세세. MT기 혹시 얼마나 나오세요, 형님? 저도 요 오브 처음 키울 때 MT 최대한 50 넘기고 시작했거든요, 거의 아이템빨로. 그래서 항상 킬 쓰면서 시간 바꿔가면서 쓰고 그랬는데. 44? 혹시 아이템 알려주실 수 있나? 카르미안 세서 망토랑 그리고 셔츠. 망토랑 셔츠는 못 끼셨네요. 망토는 그냥 제작하실 수 있거든요. 뭐 다이아 안 쓰셔도 되니까 망토부터 해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거 만드시면 돼요. 만화의 망토 1020개밖에 안 들어가요. 요거에 기본 MTG 4가 있어요.
방어 조금 내려가도 요거 쓰시는 게 좋고, 작용대연 티셔츠를 집중의 셔츠로 바꾸세요. 그 방어 몇에 목 안 매셔도 되거든요. 사실 이 마법 계열은 MTG 방어보다 중요하다 생각해서 스킬을 더 굴릴 수 있는 지속 효과가 있어야 찬양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TG 방어구로 커버가 되거든요. 아바돈을 껴가지고 MTG 8 그리고 MTG 4 그리고 MTG 5 그리고 여기 뚜껑에도 MTG 있어요. 3짜리. 그래서 이쪽에 있는 쪽으로 MTG 맞췄고, 대자연 무기에도 MTG 있거든요. MTG 4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대충 맞추고, 저도 지금 MTG 55가 나오니까 그래도 MTG 모자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도 사냥은 풀로 돌아가니까. 아, 이렇게 사냥하는 것만 보여주면서 소통하는 것도 한계가 있네. 별로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형님, 활가시면 몸빵 더 약한데요? 그래도 마도사는 배터리로 에너지라도 채우지. 무조건 방어력 높다고 피가 안다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활로 다시 가시고 싶은 거예요? 컬렉션이 다 활로 돼 있고? 형님, 뭐야?
안녕하세요,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시는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구가 사냥갑인 건 인정인데 정말 안 하고 싶은 강한 느낌. 형님도 약간 변태기질 있다.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싶어. 그게 진짜 고통인데. 저도 남들 안 하는 거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아켄실드부터 배웠거든요. 아, 요새 보니까 다들 디스를 배우라고 자꾸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라인님은 무조건 뮌 셔틀을 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어서 저도 딱 올 때부터 뮌 배우고 딱 들어왔어요. 저는 딱 되자마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뮌부터 딱 배웠지. 한손 말고 딱히 안 땡기는데 한손 싸움 아니면 필요가 없긴 해서요. 형님 그럼 단검을 하셨어야죠. 단검이 또 재밌지. 근데 단검 사냥이 초반에 안 좋긴 해. 아 근데 한손검보단 낫겠다. 아 진짜 한손검이 장난 아니거든요. 죽을 맛입니다 진짜 사냥이. 근데 여기 서버 소문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클래스 체인지권을 준다고 이야기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찌라시인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준다 그러면 이제 다들 스킬 배우기도 좀 더 수월하셔가지고 재밌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스펙업 하고 다음 무속 나오면 또 갈아타려고. 형님 지금 마도사 가셨으면 마도사 컬렉은 적당히 하시고. 아 광고로 계속 준다 그랬다고요? 어 그러면 또 가슴 뜨거워지는데. 계정을 굳이 살 필요가 없지. 그렇게 되면 지금 랭킹이 계속 내려가니까 나도 지금 압박이 느껴져가지고 아 이 캐릭을 더 내려가기 전에 팔아야 되나 막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1렙부터 키운 내 손으로 키운 진짜 자식 같은 캐릭인데 이거. 아 리니지 신속 광고를 하는구나. 광고를 한 번도 못 봤어요. TV를 안 보고 살아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게임한다고 TV 볼 시간이 없네. 아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형님도 저처럼 살짝 망태크 탄 것 같은데 인내심 갖고 하다 보면 좋은 날 올 겁니다. 형님.
원래 그런 사람들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좀 그런 피는 색깔이 있어가지고. 저 옛날에 안타 서버 할 때 제가 이제 빅보스 캐릭이랑 적이었거든요. 빅보스님 아시죠? 그때 적이었었는데 이제 서버에서 제일 셌었어요. 캐릭이 전체 서버에서. 근데 이제 서버 이전을 가면은 이제 빅보스 캐릭과 같이 서버 이전을 가는 캐릭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 서버 이전 혼자 따라가요. 혼자 혈원들 안 데리고 혼자 따라 들어가가지고 저도 일단 메인 캐릭 구조를 했었으니까. 근데도 빅보스 캐릭이 워낙 세가지고 찍히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도 진짜 월드 사냥 방해하고 계속 본토를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본토 사냥터에 있는 혈원들 캐릭터 다 죽이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도 다 재밌던 추억이죠 저한테는. 워낙 게임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진짜 어떤 캐릭을 잡아도 진짜 지독하게 괴롭히는 좀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재밌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게임이고 그만한 정이 또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신섭에서 또 이제 같이 보존을 한다. 돈을 얼마 안 써도 된다. 그렇게 꼬셔버리니까 아 너무 혹했네. 형님 또 와가지고 저는 뭐 핵가금할 능력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벌써 200만원 썼다니까요. 아, 또 본섭 하셨던 분이구나. 역시 레이저 하는 사람들 또 자세가 있지. 진짜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프로모션 BJ분들 이제 조금 유명하신 형님 뭐 부주를 하거든요. 그 재범군주라고 저기 또 유명하신 유튜버 형님이 있는데 그 재범군주 형님 거 이제 프로모션을 따라다니면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다 리니지를 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 같이 이렇게 부주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다들 게임을 잘해. 진짜 리니지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임을 해도 알아주더라고 실력이. 맞아요 맞아요. 돈 안 쓰고 싶어도 쓰게 되지. 유튜버들도 많이 와가지고 생각보다는 중립들도 많이 온 것 같거든요. 일단은 활발해요 서버가. 이게 진짜 안타 서버 때처럼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안타 서버 때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재밌습니다. 공성전 하면은 혈맹 두 개가 300짜리 용병으로 꽉 찬다니까. 그 용병 9 오집만 월드 공성할 때 300 꽉 차 있는 거 처음 봤어 난. 저 본섭에서는 또 이제 중립으로 머무르고 시작했으니 그때는 뭐 라인 생활도 안 해보고 그냥 뭐 마피 같은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흉내나 내고 그랬지. 사실상 라인 생활 안타 섭에서 처음이거든 제대로 한 거. 그때 신섭부터 추억이 쌓였어요 저는 사실. 그게 벌써 몇 년이야. 그니까 나는 이 린투엠 못 벗어난다니까? 아, 그쵸, 그쵸. 당근 좋죠. 그리고 방송이 조금 잘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나중에 이제 카메라도 켤 생각 있어요.
지금은 카메라 사놓고 쓰지를 않네. 카메라는 있거든요. 형님은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지금 여기 서버에? 아, 여기가 아니구나. 어디 서버 하고 계시지? 서버는 안 가르쳐 주시고. 일단은 한 10시? 10시 정도? 아, 지금 옷 서버 하시는구나. 옷 서버 중립으로 계시잖아요. 라인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은데. 라인 가면 생활 잘 하시겠다.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거 근성이에요. 스펙이 높든 낮든 버티고 버티는 사람 진짜 그 근성 하나로 인정받는 거. 제가 그래서 본수업형 하는 형들 리스펙 많이 해요. 저는 중간에 좀 사람들한테 질려가지고 데여가지고 접었는데, 아, 마피를 또 선동을 하는구나. 여기도 비슷해, 형님. 여기는 더군다나 농사섭인데, 지금 마피 경계 걸린 애들만 10명 가까이 될걸요? 지금 이거 전부 다 마피거든요? 14명이네. 아니, 자고 일어나, 그러니까 아, 저도 이제 잠잘 때가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캐릭을 죽여놓는 거야, 계속. 와, 그 경손실 낳고 나니까 살짝 열받는데. 쟤네들이 사냥을 안 해, 일단. 그냥 놀다가 가는 애들 같아가지고. 저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뭐, 쟤들이 썰어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형님. 뭐 경험치 올리면 되는 거고. 자꾸 랭킹이 떨어지는 속상한 거지 경험치에 용매진 않거든요. 어쩔 때는 뭐 사냥 포기하고 썰자만 할 때도 있는데. 아, 그 충전석을 좀 사둘까? 없는 것 같은데. 좋은 게 팍팍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도 뭐 거의 뭐 진짜 밤에 잠을 안 자는데 요새. 저는 뭐 이제 야간에 이제 또 다른 게임 같이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도 계속 이거 이게 뭐냐 이거 들여다보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야지 당연히 완전 풀런팅이고. 하루 종일 캐릭이 돌기는 돌아. 근데 레벨업을 꾸준히 하긴 한단 말이에요. 레벨업 해도 랭킹이 내려와.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버를. 와, 여기 사람들 진짜 어려워서. 보통은 원래 그래도 신섭 들어가서 한 1, 200 쓰면 랭킹이 유지가 되거든요. 유지가 안 되어버려요, 여러분. 나 진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 캐릭 팔아야 되나 이제 고민 심하게 할것 같기는 해. 하다 짝대기라도 있어야지 솔직히 라인인데. 아이고 형님은 세팅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팅 해결하셔가지고 그 뭐냐 바디 투 마인드를 좀 천천히 쓰세요. 그게 에너지가 달아서 물약이 계속 나가니까. 아니면 바디 투 마인드를 빼버리세요. 그냥 엠킥으로만 맞춰서 사냥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바디 투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서. 저도 지금 MP 모자르잖아요. 형들 면 주고 그러면은 같은 파티에 격수 3명 파티가 돼 있으면 MP가 딸려. 이게 힐러 줘야 되지, 그룹 힐러 줘야 되지, 아켄실드 또 찍면이라서 면 빠지는 캐릭터들 계속 찍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씩 이제 면 바로 걸자마자 바로 수합해가지고 저한테 이거 지판 끼워가지고 바디 투 마인드로 이거 외우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외우고 MP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걸로 바꿔가지고 자면 넣고 힐 쓰면서 에너지 회복하고. 진짜 고생이 많네요 이거. 특히 이제 좀 덩치 큰 보스들 잡을 때 막 코어 같은 거 베이모스도 지금 조금 딱딱하니까 베이 잡을 때도 그렇고. 형님 그 뭐냐 디스코드 등록하셨어요? 쿠폰 주는 거 꼬박꼬박 받으시면 그것도 그래도 나중 되면 크겠던데. 저는 그거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디스코드 채널 쿠폰 뭐 났나 꼭 들여다보면서. 뭐 장비 같은 거 물어보실 일 있으면은 뭐 형님도 잘 아실 건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카톡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알려드리고. 그쵸 요새 초반 아이템 다 똑같지. 37분. 저 딱 10시까지만 방송할 거거든요. 궁금한 거 있거나 또 물어볼 거 있으신 궁금한 거나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딱히 보여드릴 만한 게 없네 지금. 초반에 컬렉도 짤막으로 했고.
홍형님도 저 구독해 주셨네요 혹시? 해주셨겠지 설마. 아, 네 형님 맛있게 드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예. 라디오 청취하고 계셨구나. 뚜껑을 만드는 게 나으려나? 뚜껑. 수눅각판을 만들어야겠다. 수눅각판. 세 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님들. 원래 10시에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뭐할게 없네요. 채팅도 별로 안 올라오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